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 들녘 사이인데요. 아마 구로디 들녘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가격은 500에 47만원에 수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전기랑 가스는 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설치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500에 47. 일단은 연식은 좀 있고 넓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40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잠깐만. 요 벽에서 저기 창문까지는 4m 30이 나옵니다. 방 크기는 작진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커튼이 검은색으로 두 개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해가 그만큼 너무 잘 들어와서 불편할 정도로 잘 들어온다 그 소리겠죠. 그러면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앞에는 이제 아주 큰 길가는 아닌데요. 차들이 서로 왕복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좀 분리돼 있고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있고 아주 주방 창문이 되게 크네요. 그리고 세탁기는 따로 여기 보일러실에 세탁기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크게 하나 있고 신발장도 크게 있고 옷장도 크게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좀 나는 좀 넓은 방이 필요하다 요러신 분 간혹 열에 한두 분 정도는 자기가 쓰던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내가 뭐 인터넷 따로 설치해도 큰 방을 원한다 하시면 요런 좀 연식이 확실히 있어야 넓이가 나오죠. 신축급의 이 정도 넓이면 가격은 아주 많이 올라가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